100년 전, 독립운동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던 간도.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멀고 척박한 땅으로 건너갔다. 마을을 이루고 학교를 지어 독립정신을 가르쳤다. 1919년 3월, 그들 또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민족대표 33인의 뜻을 이어받은 경기학생대표 33인. 우리는 이제 100년 만에 다시 이곳에서 독립선언을 외치려 한다. 3.1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2019년 4월 8일 우리 33인은 탐방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제 꿈이 역사교사여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망설임 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본 분이셔서 그 일제강점이라던가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서 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독립유공자가 후손으로 오게 됐지만 그만큼 역사에 관심도 많아서 오게 됐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또 100년 뒤에 3.1운동 정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3.1운동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3.1운동의 정신은 이것이다 라고 키워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선택한 3.1운동의 정신은 자유인데요. 제가 지금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선택하고 싶은 거를 선택할 자유는 지금 저희에겐 당연한 거지만 그때 당시 3.1운동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바랬던 거 아니에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외줄타기를 할 때 용기가 필요하듯이 이분들의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독립을 할 힘을 얻게 된 거라고 생각해서 3.1운동의 정신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명이서 같이 타야 재밌는 놀이 기구가 되는 거고, 독립운동가랑 독립운동가를 지원해준 여러 간도 사람들이 협동을 해서 이뤄낸 결과가 3.1운동. 오직 고문을 당하면서도 단 하나 미래의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만을 바라보고 행동했기 때문에 후대에 다가올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 용기, 협동, 희망. 우리는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독립운동의 땅 간도에 도착했다. 두만강 건너 지역 길림성 일대를 간도라고 한다. 이 땅은 어떤 곳일까? 1800년대 말에 살기 힘든 조선을 떠나서 이주한 땅이었다가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3.1운동 이후에는 무장독립투쟁과 교육과 다양한 모습들이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우리의 첫 목적지는 1920년 10월 독립군 최대의 무장투쟁 승전 역사를 가진 청산리 전투 전적지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 내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기념비가 있는 청산리 전적지에 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청산리 전투가 있던 장소에 직접 가가지고 발표도 하면서 되게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고 싶어서 다들 기대하고 왔는데 현지 상황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가지 못한 거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 와도 충분히 청산리를 우리가 느끼고 볼 좋은 장소를 제가 지금 합니다. 설명하자면 여기에 있는 그 청산리 계곡이에요. 이 백운평 계곡에서 전투를 이겨요. 이겨가지고 한 다섯 봉을 넘어서 새벽에 도착해 갑산이에요. 북로군 정사가 도착하니까 일본 기마 현대가 거의 있던 거예요.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던 다른 지역인 천수평에 내려 김재홍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산 넘어가서 세 봉을 넘으면 554고지 554m 큰 피신할 산이 있어요. 그 554 고지다 군사용으로. 백운평 전투 이튿날에 천수평 전투, 왈로구 전투, 오량천 전투가 이 고란에서 5박 6일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거 바로 현장이 여기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곳 청산리 대첩의 전적지에서 역사 탐방을 하는 우리들과 더불어 청산리를 기억하는 모든 국민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승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가난한 살림에 군자금을 대주었던 사람들과 밥을 차려주고 옷을 지어줬던 사람들, 그리고 헌신이 진정한 승자라 불릴 수 있지 않을까요? 광활한 대륙의 한가운데서 청산리 대첩 전적지의 한가운데서 청산리 대첩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는 기울고 우리는 내일 등반할 백두산 아래의 첫 마을 이도백하의 숙소로 가는 중이다. 밤이 늦었지만 임정 수립 100주년인 내일 모레 4월 11일 영동학교에서의 독립선언문 낭독을 위해 우리는 한자 한자 선언문을 쓰기 시작했다. 이 복받쳐 오르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지금까지의 울분을 토하고 그때 사람들과 같은 심정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그것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면서 썼어요. 숫자가 써야겠네. 탐방 둘째 날의 아침이 밝았다. 오늘의 탐방지는 33인이 들뜬 마음으로 거대하던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다. 첫 목적지는 높이가 68m나 되는 장백폭포.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눈 속의 폭포는 정말 아름다웠다. 직접 와보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민족의 영산에서 기운을 마음껏 느끼고 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천지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불고 눈이 오기 시작했다. 얘들아 너네 빨리 와! 천지에 도착했지만 사방이 온통 하얗다. 어제는 갈 수 없고 오늘은 볼 수 없는 상황의 연속. 자, 마지막 찍을게요. 하나, 마지막 찍게 하나, 둘, 셋. 생각보다는 되게 눈이 많이 내려서 안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천지니까. 이제 눈 오는 천지를 보았으니까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는 북한에서 직접 가서 맑은 물이 있는 백두산 천지를 보고 싶습니다. 천지도 안 보여. 셀카 찍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자. 푸른 천지를 못 본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연녹담으로 내려와 평화를 기원하는 조별 퍼포먼스를 발표했다. 다시 오겠습니다. 백두산 평화론 한반도와 함께 네. 백두산의 평화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산 산처럼 푸르게 의 이러면 많이 일본 평화를 위하여.
따질 여유도 없다. 없다. 여기까지 있어요. 없다.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스스로 여기. 무슨 없다 네. 없다가 두 개일 거예요. 무조건 이거 한다고 했으니까 됐고. 좋아 이거 좋아. 저거 좋다. 백두산 등정으로 힘들었지만 내일 명동학교에서의 독립선언 낭독을 위해 필사를 멈출 수 없었다.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문장씩 필사하는 3.1 독립선언서 활동을 시킨 이유는 이 문장들이 각각 개인에게 다가오는 의미들이 모두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탐방하면서 특히 나에게 울림을 주는 문장과 연결이 되는 유적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33인의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독립선언서를 완성하게 되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33인의 독립선언서가 완성됐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의 마음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독립선언을 외치는 날. 우리는 먼저 독립의식의 상징인 용정시의 일송정에 들렸다. 하지만 일송정은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반대편의 전망대에서 해랑강을 감상했다. 조중 접경지대를 좀 이렇게 보여준 두만강 지역으로 흐르는 해란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종종 여기 산에 올라와서 의견을 나누는 장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는 민족의 성지라고 불렸다고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의견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듣고 1919년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가 국외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 북한도 일대에서도 이렇게 용정과 연계를 중심으로 약 3만여 명의 인파가 모여서 시위를 진행했다고 해요. 대회장 김영학 선생님의 독립선언문 낭독 후에 명동학교와 정동학교의 학생들이 앞장서서 시위하고 17분의 시위대원분들과 분들이 희생당하시고 약 30분의 이제 시위 대원들이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국내가 아닌 국외 지역에서 이렇게 약 3만여 명이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서 시위한 것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역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게 있었고 저기엔 이게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곳을 자세히 조사하니까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꿈의 장소였고 삶의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우기만 했던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졌고 학교를 다녔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학교를 세우느라 노력했던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투쟁했던 명동학교에서 민족대표 33인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기학생대표 33인은 100년 만에 다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 한다. 3.1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가야 할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다 되살아날 것이다.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명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나낼 것이요 결코 배타적
20년 전에 독립선언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33명의 독립선언문 대표로서 오게 된 거잖아요. 정말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숨어서 용기를 내셨던 것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때 만들어서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과연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만들어졌나. 우리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그려보기 위해 두만강에 왔다. 이게 쭉 내려가면은 저기 가서 이제 연해주라고 러시아 쪽하고 같이 그 물이 전체 합쳐서 나선 선봉지구라고 이쪽에 특구 지역을 만들어서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우리는 강가에서 북측의 사람들과 친구들을 생각했다. 저기를 타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우리 땅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기분이 많이 묘하고, 우리 남한 땅에서 이제 군사 분계선에 가서 이북 땅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중국에 와서 북한 땅을 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반성을 하고요. 여러 분쟁들이 해결돼서 좀 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두만강도 정말 예쁜데 북한 쪽에서 바라보는 두만강도 정말 예쁠 것 같아서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언젠가 북측의 학생들과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 수업 시간에 역사를 가르칠 때 항일운동의 중심에 언제나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의 표정과 눈빛, 몸짓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그것을 이 간도에 와서 느껴본다면 좀 더 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갔을 때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사회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선조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얻어낸 평화. 그 평화의 물줄기를 이어받고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두만강 강가에서 생각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하고 그냥 수행평 때 발표 준비하고 이러면은 솔직히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4박 5일 동안 간도에 있었던 일들은 한 10년, 20년 뭐 많게는 이제 죽을 때까지도 만약에 기억해서 날 것 같고, 아 역사가 이렇게 많이 이어져 있구나 하면서 막 홍범도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이 또 나중에 성산이 돼서 그때 또 만나고 막 그런 식으로 역사가 하나로 다 이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컸구나. 너희들의 고뇌가 민족의 땅에 운명이란 씨를 뿌려내고 너희들의 한숨이 평화라는 봄바람을 불러내었다. 나의 잎은 항상 푸르게 있을 테니 언제든지 찾아오거라. 너희들이 눈보라에 무너질 때,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을 때. 100년을 거슬러 올라간 4박 5일의 여정.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오랜 세월 속에 묻혀있던 자유와 평화의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기억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평화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 새로운 바람이 될 것이다. 저희는 4박 5일 동안 간도에서 한국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공부한 경기 학생 대표 33인입니다. 간도에서는 마음속으로밖에 외칠 수 없었던 대한독립의 외침을 지금 이곳에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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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천지야. 소천지. 소천지. 천지 조그마한. 아. 이게 천지래서. 아~ 예쁜 장관이랑. 네 그런 거를 하고. 나 못 당했어. 건강이야. 건강이래. 건강이래. 같이 이 이번 무대를 함께 하면서 정말 전들도 와서 지금 눈물을 받아내고 있는데. 카메라. 처음에는 여기 33명이 온다 했을 때 뭐 친해질 줄 알았는데 다 친해지어서 아, 저희가 이만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아, 잠시만요 제가 질문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네, 이런 시예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가치가 담긴 서한문을 읽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토론을 해서 또 스스로 동기부여를 찾아가지고 우리 항일 투쟁사를 발표한다는 게 너무나도 저로서는 아주 흡족했고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해. 이러한 해 우리 경기교육은 우리 학생들과 어떠한 내용으로 이 100년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 100년의 미래를 만들어갈까. 우리 학생들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첫 번째,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평화의 가치를 스스로 탐구해 나가는 그리고 주도해 나가는 역사와 평화의 주역으로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